가 등장할 텐데요. 이런 맥을 멋지게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8살의 박소연. 어떤 쇼트 프로그램 58.16점으로 7위를 차지한 지현정 코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음악은 나나무스크리 음성으로 내 사랑 아랑회즈. 로 시작합니다. 중반부 또 한 번의 더블럭셀과 연결된 컨비네이션. 아, 룸으로 뛰는군요. 레이백 스피인으로 마무리하는 박소연 선수. 세 번째 단독 점프 트리플 플립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프로그램 구성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이 그룹 마지막 순번. 오래 기다렸던 대한민국의 박수현 선수. Wherever skating is happening, the ice network season pass.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 네. 아, 쇼트 경기 때 마찬가지로 선수가 좀 더 점프를 던지면서 예, 자신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첫 단독 점프. 네, 오프닝 점프 아주 침착하게 좋았고요. 네. 두 번째 더블 악셀과 네. 3연 트리플 연결을 하지 않고 2회전 연결을 했습니다. 네. 플립에서 그만 실수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네, 회전이 컸어요. 스텝에윤 플라잉 카멜 스피드. 네, 어버드 엣지 에베나와 카멜 포워드로 멋진 플라잉 카멜 연기를 보여줬고요. 프로그램 구성을 약간 바꾸어서 시도한 3연속 점프. 최 더블 악셀 더블 토 구성이었는데요. 리사이코. 네, 이제와 마치 첫날 경기와 마찬가지 트리플 룹도 회전이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네. 레이백 스핀으로 마무리. 프리 연기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네, 3연속 점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중반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박수현 선수 쇼트 프로그램이 58.16점이었고요. 7위를 기록했는데요. 103.20점으로 총점. 161.36점. 사하노비치에 이어서 현재까지 2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그룹 5명의 선수들 연기 보셨고요.